HSD 튜링 AB. 자, 사람으로부터 한번 확인을 해보게 될 텐데요. 네, 현재 스피드로 설치했죠. 굉장히 뭐 개인적으로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클래스예요. 네. 네, 앞쪽에 뭐 GTA나 BK 원메이커 클래스도 재미는 있는데 투어링 AB에 나오는 차들이 아직은 조금 더 친근하거든요. 네, 네. 자, 인제 경기장. 아, 과연 저 고저차하고 저 변함산 분들 누가 먼저 공략을 하는데. 네, 네. 자, 여기서부터 이제 조선희 선수가 이제 주각을 드러내기 시작을 하죠. 그렇죠. 아, 뭐 앞쪽에 아까 김민재 선수의 예. 리타이어 모습도 좀 보게 봤었는데. 사실 이 시즌 내내 경기를 친다는 게 쉽지가 않은데요. 네네, 그렇죠. 중간에 한번 이렇게 리타이어 하게 되면은 심리적으로도 타격이 와요. 네, 뭐 아무래도 뭐 투어링 AB 클래스에 나오는 선수 자체가 이제 뭐 워낙 풋풋하기 때문에 요즘 뭐 좀 전에 나왔던 이제 조선희 선수 같은 경우는 그 다른 대회 이제 드리프트 대회에서도 굉장히 두각을 많이 나타내는 분이었습니다. 스프린트에 이제 올라와서의 그 어떤 모습, 변화된 모습을 지금 올 시즌 잘 보여줬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그리고 뭐 저희가 앞선 경기들에서도 설명을 뭐 몇 차례 드린 바 있습니다만 네. 이 투어링 A와 B 클래스 구분하는 법이 또 있었죠? 자, 쉽게 이제 보시는 분들한테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은 그 차 유리창 앞에 이제 윈드스크린이라고 네. 얘기를 하고 이제 앞쪽 윈도우에 보면은 엔트리가 표시가 되어 있어요. 네. 자, 지금 242번이죠. 자, 200번대는 보통 이제 투어링 A, 네. 100번대가 이제 투어링 B로 되어 있습니다. 네. 조선희 선수가 우승을 차지했었고 서범수 선수도 B 클래스에서 우승. 기록 차이가 굉장히 촘촘하기 때문에 보는 재미가 사실 가장 많고 참가 대수가 또 제일 많은 클래스거든요. 예. 두 개의 클래스가 이제 통합전을 펼치면서 굉장히 치열해요. 5라운드는 또 9월에 펼쳐졌는데요. 예, KRC로 또 이제 장소를 옮겼죠. 예. 이때도 치열한 순위 다툼이 펼쳐졌습니다. 자, 투어링 A하고 투어링 B의 이제 기술적인 부분을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예. 투어링 A는 최고 출력이 220마력에서 제한되고 투어링 B는 140마력, 소형 차고요. 그렇죠. 아, 예, 거기서 이제 제한이 되고 투어링 B 같은 경우에는 가솔린 엔진이랑 디젤 엔진 어떤 거라도 좀 출전을 할 수 있습니다. 예. 박영대 선수의 리타이어 모습이 잠깐 보였었고 예. 지금 넥센타이어 스피드레이싱 엠페라컵의 그 클래스 자체가 이제 출력으로 지금 구분을 하고 있거든요. 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물어봐요. 그 출력 다 어떻게 확인하냐. 네. 자, 일단 뭐 박희찬 선수가 이제 첫 승을 갖고 왔고요. 네. 이태현 선수는 B 클래스에서 우승. 예. 자, 근데 경기장에 직접 와 보시면은 팔뚝 맨 끝에 보면은 그 출력을 재는 대측장들이 있어요. 네. 거기서 그날 아침에 출력을 다 재서 클래스 확인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시청자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하시기 쉬우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자, 그리고 역시나 치열했던 6라운드 최종전. 아, 뭐 거의 뭐 최종전에서는 뭐 이변에 이변이었죠. 자,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이드 미러가 접혔다가 다시 펴지는 마법이 펼쳐졌던. 네. 자, 아무래도 1, 2포인트 차이로 순위가 확 바뀔 수 있는 마지막 경기들이었기 때문에 예, 그렇죠. 선수들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경기였습니다. 조선희 선수하고 이제 박희찬 선수의 대결이 굉장히 재밌었네요. 예. 이런 충돌이나 또 개인적인 또 사고들도 많이 예. 일어났었고요. 자, 이제 뒤쪽에 이제 줄줄이 생기면서 뒤쪽에 이제 그 샤프트가 부러져서 지금 경기를 진행 못했던 상황이에요. 예. 장현주 선수의 모습도 잠깐 보였었고 자, 투어링 B는 정말 치열해요. 진짜 한시도 이 긴장의 고삐를 늦출 수가 없어요. 예. 아까 뭐 투어링 B 경기를 보고 있으면은 결혼할 때 느낌.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 저도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네. 주변에 계신 분들 보면은 마지막 순간까지 긴장의 고삐를 늦추지 말라는 충고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 자, 선수들 입장에서는 시즌 우승 또 2위와 3위 예. 한 시즌을 마무리하면서도 다음 시즌을 준비를 하거든요. 그렇죠. 아마 최종적인 결과에 따라서 구사하는 게 또 달라질 수도 있잖아요. 예, 제가 당연히 또 달라지고 또 아마추어를 쓰다 보니까 아마 새로운 경주차의 유입도 사실 그 가능성이 좀 열려 있어요. 예. 지금 그 넥센타이어 스피드 레이싱 엠페라컵 같은 경우에는 다른 프로 경기들보다도 훨씬 더 좀 다양한 차종들이 좀 출전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모토 자체가 출력만 맞으면 뭐든지 다 와라 해요. 네. 그런 걸 보면은
이제 차 좋아하시는 분들은 네. 좀 더 다양한 차들이 서킷에서 경쟁을 하시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최종전에서는 손병주 선수가 우승을 차지했고 김호연 선수 조링 B클래스의 우승자가 됐습니다. 참 이 이름들을 보면 참 익숙한데요. 네, 그렇죠. 최종전에서 역시 결과가 많이 달라졌었어요. 자, 박주찬 선수가 결국은 투어링 A에서는 시즌 챔피언을 갖고 갔죠. 네, 네. 한호선과 강민선 그리고 손준석 참 이 순위권에서 포인트 차들이 얼마 없었거든요. 네. 결국 최종전에서 있었던 그 사이드 미러가 접혔던 거에 대해서는 설명이 없었어요. 네. 네. 역사에 그냥 숙제로 남기는 걸로. 어떻게든 궁금하잖아요. 네. 네. 김현우 선수가 투어링 B클래스 우승, 박준범, 김현수, 이태현. 자, 이 순위로 최종 6라운드까지가 마무리가 됐습니다.